오. 너무 푸짐하게 해가지고 진짜 끝이 없네. 끝이 없어. 야, 맛은 있는데 이게 뭐 컨텐츠 찍으려고 하다 보니까 예. 좀 뭐 밥도 없고 반찬도 없고 하니까 좀 약간 그렇지 않냐? 그러니까 나는 원래 고기 먹을 때도 밥이랑 같이 먹거든. 알아 애들이. 응, 묵은지 하고 공깃밥하고 또 바꿔봐. 아, 계란 후라이 볼래? 이 계란 후라이 좀 이렇게. 야, 이걸 먹고 계란 후라이를 또 먹는다고요? 아니 뭐 오늘 먹은 게 뭐가 있어? 와, 대박이다, 대박이야 진짜. 아, 사람이 먹고 살자고 하는 거야. 아, 알겠어요. 아, 내가 묵은지 먹고 싶다 그랬잖아. 먹은 거예요? 아니 뭐 저기 방어, 대방어 싸 먹고 참치 싸 먹는 그 묵은지. 어, 제발 좀 제발. 아, 계란 후라이는 만들어야지. 스탑. 기름 뿌리지 말고. 혹시 여기 오메가 3 있냐? 오메가 3. 오메가 3? 어. 먹는 거 약이요? 어. 여기 있어. 왜 어디 있어? 그거 잠깐만. 저기 있어요, 저쪽에. 누가 먹는 건데? 그거 사장님. 계란 후라이 할 때. 계란 후라이 할 때 오메가3 기름으로 녹여가지고 계란 후라이 가능하겠어? 아, 기름이 돼요 그게? 아, 일단은 불 가열하면 오메가3가 생선기름이니까 가능할 것 같은데. 아, 예, 되죠. 이거 안 해봤는데 티슈로 닦고 있잖아. 네. 오메가3 기름으로 계란 후라이 한번 해봐. 아, 안 해봤는데. 이거 근데 저도 안 해봐가지고 그게 뭐 이상한 거예요? 생선 기름이잖아. 비린내가 많이 나겠지. 아, 오메가3 너 뜻 모르는 거 아니지? 오메가요? 어. 오메가 뭐야? 그 비타민 이름 아니야? 돈 때가리구나. 아, 오메가3 뭔지는 알지? 그 투명하게 노랗게 돼가지고. 아, 그렇죠, 그건 아니죠. 그거 가져와봐. 네. 사장님 먹는 거 있어? 일단 가져와봐. 여기, 아, 여기, 적혔네, 영어로. 오메가 3사? 네. 요거 생선기름이란 뜻이거든, 이게. 요거 녹여가지고. 그게요? 후라이 해봐, 한 두 개만. 비타민인지 알았냐? 아, 이게 그거잖아. 약 먹는 거잖아. 아, 그니까 그 생선 기름이라니까 이게. 아. 아, 나도 머릿속으로 상상을 한 건데 이게 실제로 이게 진짜 되네. 아, 근데 비린내가 심하다. 오. 야, 조용히. 형님.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. 하고 있어요. 예. 네. 진짜 심해요. 생선 냄새. 약을 더 할 걸 그랬나? 오메가 3? 네, 기름이 약간 부족해. 지셨어요. 잘려도 난 책임 안 진다. 저요? 어. 약간 의도했어, 안 했어? 일부러. 아, 원래 다 후라이 하면 이렇게 다 이렇게. 아, 원래 하는 그렇죠, 거야? 그렇죠. 멋있게 보려고 한 게 아니라. 아, 동생들 한잔 하자고 전화 왔어. 어. 아, 이거 계란 후라이 먹는 거까지 찍어. 아이, 또 후라이 좋아하는 사람은. 야, 씨. 세 개 왔냐? 두 개요, 두 개. 헤이치.
그래도, 아니 나는 네. 고기도 솔직히 그 먹을 때 내 주위 사람들은 다 알지만 먹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. 밥을. 어, 난 무조건 밥이랑 네. 먹어야 돼. 두 마람은 잔소리죠. 사람은 잔소리죠. 사람은 잔소리죠. 안 취했어? 술 취했어? 아니 안 취했어. 카메라만 들어와 있으면 얘가 이상해져. 답답. 어이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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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. 이게 진짜 돌았나 진짜. 어이. 어이. 야 이게 돌아. 와 씨. 이제 이 새끼들이 버리. 아 이거 욕하면 안 되지. 아. 아. 죽여준다. 아우. 아우. 아 김치. 어우. 나 밥이랑 계란으로 해 먹어야지. 계란 뜨거울 때 먹어야 됩니까? 시켜줄게. 야! 계란 후라이에서 비린내가 왜 이렇게 나? 계란이 저기 닭 비린내죠 뭐. 아니 닭 비린내가 아닌데 이거? 고등어 구운 거 거기다가 그냥 저거 해온 거 아니야? 예? 고등어 구운 거 안 씻어? 아니 그 해바라기 뿌린 거예요. 계란이 맛이 나? 아니 잠깐만 이 비린내가 되게 왜 이렇게 심하지? 아우! 야! 제법 네가 한번 먹어봐. 잠깐만 네가 요리했잖아. 아! 또 되게 닭비린내야. 너 설거지 똑바로 안 했지? 어? 왜 웃어? 맛만 있는데. 괜찮은데? 자. 아니, 너 먹어봐. 아니, 네가 만들었잖아. 네가 먹어봐. 이게 진짜 일리 없어. 네가 만들었으니까, 네가 어. 맛있어. 맛있다고? 응. 와. 아니, 비린내가. 아니, 계란이. 자, 수도. 스탑. 아니, 제법만 나. 이게 그냥 비린내가 아니야. 이거 내가 나 담배 안 피는 거 알지? 에. 아니, 이거 아니면 네가 설거지를 잘못했다니까? 이 새끼 이거 고등어 구운 데다가 그저 설거지 안 해 가지고 그냥 거기다 해 왔네. 귀찮아서. 잠깐만. 내가 전화하느라고 지금 니들 잠깐 나 한 번. 야 이것들이 또 작전을 짰구나. 자 오메가 3로 만든 베란 후라이입니다. 오메가 3. 오메가 3? 몰라요? 그거 약으로 먹는 거잖아. 생선 기름이잖아요. 그게 생선 기름이 들어가 있는 거야? 이게 비린내가 향한 비린내가 나네. 아 나 이 새끼들 진짜 이거. 자 너네 새끼야 지금 네가 앞잡이야? 저 당했어요. 누구한테? 와. 자, 아, 오메가3로 만든 계란 후라이 먹방. 와후! 와후! 아, 그만 좀 해라, 그만 좀. 안녕하세요. 미키란촌 조카, 야오니에요. 미키란촌 유튜브,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.